바보야 생각나는 바보야. 예, 양생. 자, 장도현 씨하고 양세형 씨. 자, 5초, 3초. 방구 퍼스트. 방구 퍼스트. 방구 퍼스트. 도현아 한 방 차고 해. 30 seconds with 30 seconds and 5 seconds 30 seconds 어때? 30 seconds 오케이. 30 seconds 위위. 30 seconds 하시겠다고요? 30 seconds. Yeah. 30 seconds 오케이. Okay. I did. 30초 퀴즈입니다. 네. 오케이. 그래서 좋겠어요예요. 예를 들어 상대방이 앙증맞아 좋겠어요. 그러면 상대방도 뭐뭐 해서 좋겠어요. 3초가 됐을 때 이걸 가지고 계신 분이 지는 겁니다. 아셨죠?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진짜. 괜찮아, 괜찮아. 서로 그거 없기. 그거 본대. 아,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없기. 알았어. 그냥 게임이니까. 다시. 다시, 시작. 예. 웃겨서 좋겠어요. 아유, 방구 냄새 나서 좋겠어요. 동생 잘 풀려서 좋겠어요. 머리 냄새 나서 좋겠어요. 아, 이 새끼. 아, 이 새끼. 냄새 그렇게 놀려면 좋겠어요? 기냄새 나서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 다른 얘기를 하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음해문이에요. 모자 예뻐서 좋겠어요. 턱 삐져나와서 좋겠어요. 야, 턱이 그럼 삐져나오지 않아요. 들어가 있지만 세영 씨는 턱이 안 삐져나와서 좋겠어요. 윗니 하나 뽑아서 좋겠어요. 야, 진짜 최악이다. 임플란트 할 거지만 세영 씨. 이거 뭐예요? 체크무늬 바지가 잘 어울려서 좋겠어요. 발이 큰 만큼 냄새가... 아! 발이 큰 만큼 냄새가... 아! 어차피 나는 다 약 올렸다. 한번 세워볼게요. 자, 장도현 씨로 오세요. 자, 장도현 씨로 오세요. 장도현 씨! 네! 화장실 갔어요. 아,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예! 장도현 씨. 네네네. 화장실 갈 틈이 어딨어요? 아우, 오줌 싸다 말고 나왔어요. 장도현 씨, 냉장고에 깻잎 있나요? 깻잎이요, 볼게요. 장도현 씨, 그거 끓고, 물 끓고 있어요? 물, 네, 끓어요. 장도현 씨, 거기 다진 마늘 있어요? 잠깐만요, 있어요. 장도현 씨, 선물 있어요. 뭔데요? 당신께 드릴 말이 있어요. 야, 제니야! 아, 잠깐만요. 왜요? 세영이가 공개구원 했어요. 아, 대박이다. 아니, 이거 뭔데? 미추리 썸이야, 뭐야? 미추리 썸이야, 뭐야? 세영 씨! 씨 얘기를 부탁해. 노래도 진짜 안 어울려. 아, 그래요? 아, 알고 있지? 장도현 씨, 된장이랑 고추장 부탁드릴게요. 네, 여보. 네, 여보. 국간장 국간장 주세요. 뭐야, 너? 이거 뭐야? 네. 밀가루야?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왜? 뭔데? 뭔데, 이거? 야, 뭔데? 잘못 넣었어? 야, 뭔데? 우리 지금 쌍망신 뻔했어요. 뭔데? 와, 이거 뭐야, 이거? 와! 왜, 야, 뭐? 먹어봐. 아이, 봐. 아이, 뭐야? 아이, 진짜. 뭐야, 이거? 뭐야? 아이, 뭐야, 이거? 뭐야? 아, 대박. 아, 봐봐. 국간장. 간장. 세영아, 간장은 오빠, 그만해야 될 것 같아. 같은데, 너무 짜. 하나 더 짜나봐. 바보들아! 바보들아! 나 이런 거야! 이 맥등이야! 세영아, 잠깐만, 일로 와봐. 세영아, 일로 와봐. 너무 짜. 진짜 이건 아니야. 짠데. 아무도 먹지 마! 형이 마무리 마무리할게. 형이 마무리할게. 형이 마무리할게. 네가 다 한 거니까. 마무리 내가 할까? 짠을 많이 할게, 아씨가! 저게 뭐야? 간장 대추!
그렇지. 아, 턱 나갔어요. 아, 턱 나갔어요. 잠깐만. 괜찮아요? 턱 나갔어요. 아니, 아니, 아니.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잠깐만요, 양세형 씨. 아, 야, 아니에요. 이런 태장이에요. 이런 태장입니다. 제이 씨는 이런 데 처음 와봤어요? 아예 처음 와봤어요. 시골이 처음이래요. 네, 아예 처음 와봤어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서울 살다가 외국 살다가 그리고 왔대요. 그리고 와서 바로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왜 제니 옆에 기용이랑 지금. 저 뻥치고 지금 말했거든요. 형, 저 제 얘기 들어보세요. 나 지금 내가 계속 따라다니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요? 제니가 나를 따라다니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나 가만히 있었어. 그만해라. 나 형 보고 있었는데. 형이 너 좋아하는 동생인데 혼나. 죄송합니다. 그래요. 저는 사실 제가 살았던 동네가 쌀인마을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앞에가 다 논밭이고 그다음에 뒤에가 산, 개울가 뭐 이런 데 살았었어요. 여기가 쌀인마을이에요? 여긴 아니죠. 그럼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자, 아, 우리... 제니는 지금까지 해만 거 중에 뭐가 제일 맛있었어요? 귀에 뭐가 들렸는데 겉절이라고 들렸어요. 뭔 말이야 제니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부르겠니. 어 근데 나도 들었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얘기다. 4위에는 와 이거는 맞추기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약간 정답. 허세가 있어요. 약간 정답. 허세가. 예. 자기 일할 때. 아 일할 때도 정답. 멋있지. 수트 입은 내 자신이 멋있어 보일 때. 수트 빨 잘 봤지. 맞아. 뭔가 지금의 순간. 항상 나는 always. 더 말해봐. 정답. 지나가다 거울을 봤는데 키 커 보일 때. 지나가다 거울을 봤는데 키 커 보일 때. 야 너 왜 그래. 야, 이 비슷한 게 1위에 있긴 있었어요. 1위에. 걷다가 차 유리에 비친 내 모습을 볼 때예요. 이거 알아요? 네. 차 있으면은. 가다가 이렇게. 축구와 관련돼 있습니다.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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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무니없는 것 같은 느낌. 자, 이거 한번 행동으로 좀 힌트를 좀 주세요. 뭐야 저게? 정답. 정답. 아테네. 어? 여인들? 아! 어, 방구 나왔다. 아! 어, 방구 나왔다. 방구 나왔어요? 예, 방구 지금 또 나왔어요. 왜? 놀라가지고. 내 방구를 꼈다고? 나도 민망해. 놀랍냐 지금? 소라를. 바다 카페에서 먹는 건 반칙이야. 아, 왠 줄 알아? 왜? 소라향 때문에 바다향이 묻혀요. 어허. 이 소라에서 나오는 향기가. 그만해라. 왜요? 그만해라. 아, 이런 거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와, 이 바닷가 앞에서 먹는 물이. 너희나 그만하라고. 야, 난 설탕을 타는 거야. 여러분들 이 소리 들어보세요. 엄마나 이것들아! ASMR 하고 있었어요. 아, 아니 뭐 언제 뭐 어차피 MT인데 뭐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같이 오시고 뭐 하는 거죠 뭐. 오기 싫어 오세요. 아, 저는 사실 그 힌트 요정이어서 지금 그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 건데 저는 그 공효준 씨란 얘기 듣자마자 저는 지금 사실 이게 저는 선물이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저는 진짜. 저 진심으로 완전 팬이고 나오는 드라마 다 봅니다 진짜. 너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아, 진짜로. 네. 성재 씨 제일 좋아해요. 아! 아, 죄송하지만. 지금 무슨 사귀는 거다? 안 마시면. 이 버섯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안 먹으면. 이 소세지 먹으면 나랑 사귀는 거다. 고양이야? 고양이야? 먹을 거야? 이 셋 중에 하나 먹어야 돼. 안 먹을래 그럼. 그래? 어. 너 항상 그런 식이다. 네가 뭐가 잘났는데. 너네. 나 정도면 충분히 네가 받아들인 거 아니야? 안 충분해. 하나도. 어떤 게 뭐가. 그럼 너는 뭐가 잘났다고? 왜 나랑 사귀겠다는 거야?
자, 저 이거 짚고 넘어갈게요. 자. 자, 지금 하신 색깔이 분홍색이 맞는 거죠? 어, 연분홍. 분홍색인 거예요. 자, 분홍색. 그리고 이걸 제가. 아구찜. 아구찜이 서울에 왔을 때 아구찜이고, 총으로 해야 돼? 그렇지. 총으로? 인생. 총을 했을 때 제일 좋아하는 제일 좋아. 국수. 자, 그러면은 면. 칼국수로 할게요. 칼국수. 오케이. 이것까지 맞추면 되잖아. 나는 자신 있게 할게요. 칼국수 맞추고, 플러스. 서울에서는 뭐야? 아구찜까지 갈게요. 오케이. 네. 그러면 뭐야? 아구찜 틀리면 막는 거야? 맞을게. 오케이, 알았어. 와, 되게 자신 있네. 내가... 근데, 야, 나는 세영이는 다 맞출 것 같아. 나는 이거 내게 다 맞추고 대한민국 효자 개그맨 된다. 아. 자, 해볼게요. 네. 네. 대한민국 효자 된다. 어우, 나 갑자기 막 떨리지. 간다. 가만히 꺼져있어. 이거 맞아야 되는 거 아니야?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옷은 이렇게 파셨어요? 아, 옷은 요새 좀 유행이 좀 봄도 오고 해서 이제 남성미 좀 이렇게.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름 한문으로 쓰셨네? 예. 아, 당연히 한문, 여기 한문 다 읽을 줄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한글 몰라요? 한글 아는데 여기가 한문으로 다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한문으로 다 아신다고 그래가지고. 11월 13일 만 32세. 영어 능력이 하, 일본어가 중. 예. 일본어로 자기소개 한번 해볼 수 있겠어요? 아, 니혼고데 마시마스. 하이. 다이조부데스카? 私は 이승기도 모시마스. 私は? 그 남자가 자기소개하는 복구화라고 얘기하는데. 복구화와 普通の 仲良し 관계で, その 表現だから, 私の 方が もっと, この 状況では いいと思います. 그만하세요, 여기 한국이에요. 중국어로. 니고데 조또 하나씩도 이래스가. 어머, 수고해, 수고해. 뭐가 수고해? 계속 얘기하자고. 아니, 이런 자신감이 대단하다라는 얘기죠. 굉장한 자신감 마음에 듭니다. 아, 고맙습니다. 어를 탔는데 1층에서 이제 한 초등학교 2학년 친구 한 명이랑 한 7살 친구 정도 친구가 탔어요. 근데 7살 애가 막 우는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그냥 너무 귀엽잖아. 그래서 내가 그래서 아이고 엄마한테 이럴 거야 이렇게 했는데 얘 갑자기 나한테 막 이러더니 다 얘가 내가 겁먹어가지고 얘 누나 쳐다보면서 누나한테 어린 척은 계속 해야 되니까 왜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걔 누나가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지 걔가 오히려 여기 와야 돼요. 아, 걱정 마세요. 곧 풀려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제가 또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왜 화가 나냐면은 나는 정말 아름답게 그냥 옛날 감성 생각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아, 형이 약 올리신 거죠, 그럼, 그거는? 아니, 형이 말할 때부터 우리는 그 애가 왜 그렇게까지 했는지 다 알겠어. 나도 너는 약 올려. 그 애가 왜 그렇게. 형 지금 자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형의 가장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아서 다시 해봐. 에이, 울고 있는데.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랬어. 엄마한테 이럴 거야. 엄마한테 이럴 거야. 그냥. 아, 나는 근데 그게 아니었는데 그냥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거를 바라고 있는 건데 애가 마치 나랑 싸움이 있는 것처럼 애가 무슨 갑자기 이런 거 애가 아이한테 볼 수 없는 눈빛을 보고 좀 깜짝 놀랐어. 그래서 올라오면서 좀 화났거든요. 그러니까 화내지 마. 예! 시작! 자! 빨리 엮어! 우와! 에이! 네! 빨리 엮어! 우와! 에이! 네!